왜 내가 못 발견했지? 자, 튀겨. 어? 와, 튀겨지면서 이게 떨어지네. 와, 직관성, 진짜. 아, 옥수수를 튀겨서 이게 나올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진짜.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전설로 남겨져 있는 포인트 앤 클릭 형식의 게임, 매니아들은 전부 다 알고 있다는 머시나리움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해보려고 건드렸다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난이도에 하다가 그만뒀었던 게임인데요. 이번에 시청자분께서 저에게 강제 게임권을 구매하셔가지고 머시나리움을 시켜주셨어요.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플래시 원작 게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래픽을 딱 보니까 약간 플래시 느낌이 나네. 아닌데? 보컬인데? 줄였다. 여기서 시작. 클릭. 아, 이게 여러 번 눌러야 상호작용이 될 수도 있네요. 몸통. 오우. 내가 내 기억상으로는 머시나리움 3였나? 를 플레이했는데 너무 어려웠었던 것 같아. 1은 훨씬 좀 더 친절한 느낌이 드네요. 언제든 로봇의 머리를 눌러 몸체를 느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오 예스. 팔과 다리가 필요해. 인형 갖다 줘. 자, 먹었어. 나중에 쓸 용도로 아이템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인벤토리입니다. 자, 이거를 자, 먹어. 오케이, 다리 얻었고 좋습니다. 자석이 있네요. 이것은 가이드북입니다. 현재 레벨에 대한 도움말이 담긴 한 페이지만을. 와이씨, 아이 정신없네 인터페이스가. 뭐 옛날 게임이니까 그러려니 합시다. 뭐 이게 마우스가 움직일 때 잔상이 남네요. 되게 부드러워 보이죠. 이걸 당겨볼까? 아, 선도 먹는 거야? 라면 면발인 줄 알았는데 때때로 인벤토리에 두 아이템을 합칠 수 있습니다. 오! 똑똑해. 한 번 더. 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걸 여기에다가 달아볼까? 어허. 퐁당. 잡고 당기면 나의 팔을 얻을 수 있군. 팔을 얻음과 동시에 넘어가다니 엄청난 녀석이야. 도전과제를 달성함. 생존자. 좋네요. 가봅시다. 개빨라. 와, 보통은 한맵 한맵 계속 거치는데 뭐야 저 뒤에 이상한 애가 따라오는데? 여기는 맵을 막 몇 뭐야? 약간 경비 같네요. 다리를 내려달라. 알았다. 내렸다. 잠시만요. 아니 옵션 같은 게 없네요. 갑시다. 건너가면 다리가 다시 올라가는군요. 여기로 올라갈 수 있네.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길어져라 머리머리도 안 되고. 어? 뭐야 지금 짝대기를 먹은 거야? 어? 우클릭을 누르면 확대가 되네요? 야, 나 내려와봐. 못 내려와? 뭘 어쩌... 아 이걸 여기다 꽂으라고. 그럼 이걸 또 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꽂고 또 올라가고 그런 다음에 길어져라 머리머리? 다 올라왔어. 길어져라 머리머리. 오 팔도 길어지네. 어이구? 전구를 얻은 듯? 꽃갈콘 다 치우니까 안에 페인트가 있어서 페인트도 먹고. 찢어진 꽃갈콘은 왜 뭐야 이게? 파란색. 아 섞어가지고 내가 경비병처럼 보이게 하려는 심산인가봐요. 일단 머리를 쓰고 모자를 쓰고 이걸 경비봉처럼 쓰려는 건가 본데. 길어져라 머리머리 당겨. 뒤지고 싶나. 지금 얘랑 나랑 크게 다른 게 모자 색깔이네. 모자를 여기다 담궈. 다 빼. 다시 껴. 이거 합칠 수 있나? 오 마마마야. 껴. 됐어. 자 이제 머리를 들어서 당겨. 어 종성 다리 내려라. 알겠습니다. 오우. 꼭 그렇게 건너야 돼요? 너무 귀여운걸? 좋아. 어? 아, 나 이럴 줄 알았어. 아씨.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힌트인가요? 이걸 얻는 게 최종 목표다. 이건 뭐지? 에? 아, 쏠 수 있구나. 위니게임이 있어. 아, 이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머시기 그런 건가? 아, 소리. 아, 왜 죽어? 일단 이것도 하나의 컨텐츠니까 한번 해볼게요, 제가. 힌트가 필요할 것 같진 않지만 일단 한번 해보자. 위로 가면 되는 거겠지? 알아서들 잘 죽어주네. 아 키보드로 되네? 아 그러네요. 아 완전 편하잖아. 스페이스로도 쏴지잖아. 오호. 우와 뭐야 이게? 아 여기에 힌트 이게 서적이 있네. 대놓고 그죠? 이런 거 보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크게 막히면 보고 참고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ESC 누르면 세이브가 있거든요. 세이브를 일단 1슬롯에다가 하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여. 그치. 자 일단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봤. 아 버튼을 눌러야 작동이 되는 거구나.
아하, 지금 딱 보아하니까 이게 행이고 이게 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행에 이 맨 위에 있는 거, A가 맨 아래에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A 열인 것 같고, 그러면은 첫 번째 줄에 가장 첫 번째 구멍은 1A가 되겠죠. 여기 맞네요. 나와서 이 기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일단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는 알았고, 계단 위로 올라와서 이게 뭐지? 여기다가 꽂으면 기분이가 좋아져요. 아마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뭐야, 이게 꽂는 게 진짜 끝이야? 이게? 이걸 하면은 탄광이 저쪽으로 빠지고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오우, 오마마마야. 아, 이거를 설치한 상태에서 이걸 들어 올리면은 내가 이 아래쪽 위치에서도 이 탄광을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탄광 부르고 이걸 클릭하면 못하구요. 아, 귀여워. 내려. 이걸로 뭘 해야 되나? 아, 그림을 되게 세세하게 그려놨네요. 일단 떨어졌어. 버튼을 눌러. EA로 맞춰야 하는 걸까? 고리를 꼽고 위로 올라가서. 아, 파이프를 내가 타고 가는 그런 방식이구나. 아, EA. 도움말. 아, 조작. 아, 환경 설정이 도움말 쪽에 있네. 아, 이제 좋다. 소리 너무 좋다, 그죠? 자, EA로 클릭을 하면 도도도도도도도 올라가서. 혹시 우리 장작들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다니까. 이런 걸 또 친절히 찾아봐 주시는 우리 장작분들 너무 좋습니다. 오랑우탄이세요? 잘 가네. 자, 이걸 얻고 바로 밑으로 내려오네. 이거를 여기에다가 깔으래요. 여기에다 깔지 여기에다 깔지를 정할 수가 있네. 아, 나 궁금해. 책에서는 여기라고 돼있었거든? 난 위쪽을 볼게. 위쪽에다 이렇게. 그리고 당기면? 어? 그럼 여기다 두면 달라져? 똑같을 것 같은데? 어? 아, 이쪽으로 쏟아졌네? 바퀴를 뗐고 그 위에 내가 올라가서 달려. 아이씨, 이대로? 자, 가자! 귀여워. 도전과제를 달성함. 백인타운. 뭐야? 방금? 저걸 먹는 게 저 친구의 일과인가 봐요. 어렸을 때 나를 괴롭히던 그 아이인가 봐. 저 나쁜 녀석. 여기 와서도 처묵처묵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일이 아니네, 쟤. 쟤도 몰래 숨어 들어와가지고 이거 먹는 짓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다시 숨지. 이걸 누르면? 쟤가 열리네? 늘어나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똑똑똑똑똑똑. 이걸 당기면? 이 친구가 다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이건 뭐야? 여기에 타고 집게로 들어 올려져서 위쪽에 놓은 다음에 버튼 배전반 같은 걸 열어서 조작을 할 수 있나 봐요. 아, 여기 집게가 있네. 여기에 숨으면 저 친구가 다시 오나? 안 오는데?
뭐 한 거지? 이게 아래쪽에 있으면 한 번 짚고 위쪽에 있으면 두 번 짚는 것 같은데 아, 패턴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어렵네. 일단 아래로 내리고 이 1번은 또 뭘까? 이게 보니까 지금 도는 거네? 이게 내려가는 거고 이렇게 해볼까? 한 번 내리고 돌고 놓고 한 번 더 도네요. 그러면 두 번 돌고 한 번 집게 하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하고 나는 아니, 야, 줄어들어 빨리. 빨리. 자, 타. 기다리고 있으면 여기 와 가지고 나를 집어 주겠지. 뭐잉? 놔줘. 아, 뭐야? 옆으로 탈 수 없는 거야? 잠깐만, 나와봐. 타서 흔들어야 되네? 아, 한 번 돌아야 되나봐요. 도는 게 필요, 그, 도는 사이에 여기를 타야 되고, 내려올 때 잡히고, 다시 돌아서 여기를 가야 돼. 근데 돌면 여기에 떨어져 죽는 거 아니야? 돌고 잡고 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러고 내가 여기 됐다. 죽을 뻔했네.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나 지금 내려갈 수 있나? 어? 레버를 찾아야 돼요. 이 레버를 뽑을 순 없는 건, 아, 오른쪽 끝에 레버가 있네. 냠. 자, 일단 한번 돌립시다. 이것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작동하고, 바로 내려가서,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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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혀요? 내려가요? 홉! 자, 레버를 삽입. 레버가 아니고 열쇠였네요. 자, 배전반에 뭐가 있을까요? 아,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바꿔볼까? 이게 보니까 지금 가로로 움직이는 선이 회색 선이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선이 가로선이거든요. 아, 금색선? 아, 금색과 회색의 배선을 지금 순서를 우리가 바꿔버린 거잖아. 아, 어렵네. 아, 진짜 어렵네. 힌트 없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역시 머시나리움은 너무 어려워. 개인적으로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더라? 누르지 않을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작동을 하면은? 뭐야? 아, 역으로 회전하네. 아, 그러니까 잡은 상태에서 역방향으로 돌아야 내가 여기를 갈 수 있구나. 되게 신기한 거 아니야? 뭐지 이거? 선을 풀 수도 있네? 금색 선을 왜 푸는 거지?
위아래가 아예 반응을 안 하네. 금색선이 위아래여가지고 선을 뗐는데 이런 아예 반응을 안 하고요. 빨간색이랑 검은색 선은 왜 따로 있어? 골치가 아프네. 야, 잠깐 기다려봐. 여기 다시 올라가고 싶은데 여기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자, 지금 살짝 출출해서 좀 먹다 남은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내리는 걸로 해보자. 그럼 계속 위로만 당겨지는 거야? 그럼 난 위로 못 올라가? 영원히? 기다려봐. 이거를 풀고. 아,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내려가겠지. 아, 이게 되네. 그래. 불러오기를 해야 될 리가 없지. 그럼 이제 내려오겠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테니까. 그럼 돌았다 내렸다 다시 돌아오면 나 죽지 않냐? 아니 내려가. 짚고? 반대로 돌아서? 딱 놓으면? 아니 근데 애초에 내가 죽을 이유가 없지. 자, 이거를 작동시키고 우리가 빠르게 가서 탄 다음에 집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겠지만 여기 내리면 되잖아. 잡혔죠? 점프. 그렇지. 넘어왔어요. 이 건너편에 아주 후미진 곳에서 뭐야, 먹은 게 아니라 도둑질한 거였네.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뺏게 한 거야? 완전 그냥 강도네. 어, 그리고 뒤에 숨겨가지고 경비병들 사이에서 몰래몰래 딱 봐도 범죄 집단같이 생겼네요. 야, 절대 걸리면 안 된다 이거. 어? 헐, 걸렸는데? 오잉. 뭐야, 감옥이야? 어, 얘는 왜 이래 상태가. 그 와중에 담배 달래요, 로봇이. 휴지 쪼가리를 얻었어요. 로봇한테 변기도 필요해요? 올라가. 안 돼. 이 쥐구멍은 뭐지? 으아으 더러워. 물 털 수 있나? 어, 빠져나왔다. 이거를 여기다 꽂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알았어. 인벤토리에 넣고 이거랑 이거랑 조합. 조합이 안 돼? 이 우클릭을 누르면 확대가 되거든요. 확대한 상태로 할게요. 너 가질래? 안 되네. 확대하니까 컨트롤이 좀 어렵다. 아니, 누가 봐도 여기에 들어갈 것 같이 생겼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주변을 좀 둘러보. 아, 알 것 같아. 여기에다가 이거를 안 되네. 여기다 이걸 말려. 어, 그럴싸해졌어. 이거를 서로 한 다음에 여기다 다시 불을 지피진 않고 그냥 주면 되는 건가? 뭐야? 아, 눈에 있는 불꽃으로. 어? 팔을 얻었어. 이걸로 여기 쑤셔? 이걸로 여기 쑤셔? 여기 쑤셔? 여기 쑤셔? 다 실어? 뭐 어쩌라고? 이거랑 이거랑 조합. 아, 낮추라고? 맞다, 낮추는 기능이 있었지. 어? 얘한테 쓸 수 있네요?
놀랬어. 더 있어? 와, 이 로봇은 팔이 엄청 기네. 흔들어. 더 흔들어. 더. 오케이. 떨어졌다. 자, 이걸 짚고. 오케이. 아대자루를 얻었고, 이제 팔은 필요가 없네요. 다시 붙였네요. 다시 달라고 못하나? 이 옆쪽 길이 계속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서도 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마대자루. 알았어, 그렇게 격하게 싫어하지 마. 아, 이거랑 이거랑 합치자고. 어, 그러네. 여기다 꽂아. 이제야 꽂을 수 있군. 돌려 돌려. 열어 열어. 들어가. 아. 어디가?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야, 여기부터 다 하고 해야지. 여기로 나갈 수 있는 거잔. 싫어? 못 나가? 나갈 수 있네. 나가. 왜 이렇게 겁이 많아. 뭐야,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그냥 오른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 오케이. 이것도? 열, 뭐야. 어, 피했어. 대박. 어? 아니, 그거 갖고 가면 어떡해. 얘는 강도단의 저격수였나봐요. 예전부터 새총 같은 걸로 애들을 괴롭혔나봐. 딱이네. 그게 나였어? 아주 악랄한 녀석이었네. 이걸 가져가면 들키고 말 거야. 열쇠를 집으려 해도 들키겠지. 오른쪽으로 갈 순 없네. 다리, 의자 다리를? 지금이야. 좋아, 열쇠. 못 가져가? 뭐야, 한번 엎어져. 지금 총알 가져가고? 총알이 없지? 딱 찼지? 야, 이거 들키겠다. 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왜 다 싫대, 이 새끼. 다시 돌아가는 거야? 어. 얘가 알아서 잘 하네. 위로 올라갈 수 없었던 걸까? 좋아, 찬스를 쓰겠어. 이게 그림을 보는 재미도 있네요. 힌트를 얻기 위해서도 있긴 한데, 이 스테이지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게 되게 뭔가 만화책 같아가지고. 총알을 뽑고 있을 때 열쇠를 가져갈 수 있구나. 총알을 가져간 다음에 얘가 오른쪽으로 갔을 때 총알을 뿌리고 열쇠 챙기고 위로 올라가서 열쇠 구멍에 열쇠 넣고 다른 동료들을 부른 다음에 구슬로 엎어뜨리게 하기. 어퍼스트로피. 오케이. 자, 준비. 뿌려놓고 열쇠 가져가고 나가고 열쇠 꽂고 이렇게 다시 들어가고. 헉! 나왔어 나왔어. 귀염둥이들 나왔어. 들켰. 오우, 예스 베이비.
탈출했고 늦었죠? 도전과제를 달성함. 감옥 탈출. 이제 내 세상이야. 띠똥띠똥 똥띠똥띠. 아! 좋아, 여기가 열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위로 자라나라 머리머리 땡겨. 뽕. 좋아요. 나갈 수 있고. 어. 이게 뭐지? 들어가 보자. 앉아. 어, 뭐야 이거? 너 뭐야? 나가봐. 나 열쇠가 없는 줄 알았는데 열쇠 갖고 있네? 열쇠 사용. 왼쪽도 열었어. 얘는 뭐 나갈 생각이 없나 보네. 뚫어뻥. 뚫어. 여기 안 뚫어?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아니 여기 저기로 못 가지. 그냥 밖으로 나가. 들어가. 변기. 뚫어. 어, 왜 다 절퇴. 일단 올라가 볼까요? 뭐야, 문이 잠겨. 아, 열려 있네. 아까 우리가 잡혔던 그 장소네요. 오일. 아, 뭐야. 다 마셨어. 우와. 어떻게 했어? 다시 해봐. 묘기쟁이 녀석. 이게 뭐지? 저 탑에 뭘 하고 있는 거야, 쟤네는? 폭탄이야? 저걸 부수려고? 들어가려고? 부수려고! 큰일 났다. 어? 4시 45분. 오케이. 이걸 4시 45분으로 맞추면 문이 열릴 거예요. 들어가. 열어. 뭐야 이건 또. 그러니까 여기에 초록색이 다 들어가게끔 바꿔야 되는 거잖아. 그죠? 됐다. 총이 아니고 작살총인가? 아이씨,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밑으로 내려가봐. 앉아. 아, 뚫어뻥이랑 합체. 오, 그럴싸한데? 이거를 여기에다가 쏴볼까? 안 되네. 다가서 위로 가볼까? 아, 그냥 나가면 된다고? 이 문을 열고. 한번 봅시다. 아, 내가 문 열어볼 생각을 안 하긴 했는데 이게 열리네. 이게 열려. 오, 왼쪽으로 가지네요. 저장하시죠.
Save us. 저장해요 우리. 여기로도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아닌데? 위로 올라갈 수 있네? 늘어 늘어? 안 돼? 못 올라가? 내려가. 어! 오케이 오케이. 이게 된다고? 퉁! 뭐야 안 되잖아. 뽕! 놀라기만 할 뿐 별 반응이 없습니다. 일단 왼쪽으로 가보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얘는 왜 휘파람을 계속 불고 있는 거지? 우산 좀 빌려주세요. 댕댕이 찾아오면. 아, 우산이 있어야 여기를 건너갈 수 있구나. 이게 로봇이라서 물 맞으면 치명적이어서 그런가 봐요. 어? 이게 초기화 버튼이고? 그러니까 이게 위쪽으로 전부 다 넘기고 이게 다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더라 하면서 되게 잘하네. 자, 이 상태에서 이걸 당기면 어, 이게 작동이 되네요. 여기로 가면 반응이 없어. 일단 이게 자성이 지금 되는 것 같은데 강아지를 잡는 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오른쪽으로 더 가서 이 위에 올라가서 쏴볼까? 다시 내려오네? 와 이거 미니게임 또 하긴 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살짝 훈수를 받을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살며시 힌트를 좀 주지 않으실래요?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어? 뭐야 이거? 박스가 밀리네? 뭐, 어디까지 갖고 와? 더미로 훈수 받기 전에 내가 알아버렸어. 아 뭐야 이게. 자자자 붙지? 어 붙었다 붙었다. 그럼 이걸 이제 올려요. 그리고 이걸 다시 밀어. 그러면은 별로 높지 않으니까 내가 이 위에 올라가서 몸이 길어진 다음에 사다리를 탈 수 있을 거야. 위쪽에서 뭐 뭘 할 수 있겠죠? 올라가고 올라가고 늘어나라 머리머리. 머리머리가 아니라 몸통 몸통. 자 올라왔어요. 에? 이게 뭐야 또? 어? 어? 여기서 기름이 나와요. 진짜 난해하다. 아, 이거 어떻게 깼어 니네. 아니 이거 엄청 유명하고 재밌는 포인트 앤 클릭 형식 게임이라면서. 아 어떻게 했어 너네. 올라가라고? 아, 알았어 기다려 가만있어. 내가 알아낼거야. 일단 기름은 계속 반응을 하거든. 어? 뭐야 얘 움직이네? 아, 이쪽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기름을 흘려서 강아지를 유인을 빠. 더 쏟아. 오케이, 나왔어. 내려와. 빨리. 자, 쏴. 갖고 와. 아 귀여워 소리 봐. 어 먹었어.
애완동물 돌려주기. 애완동물이란 말보단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시다. 우리 착한 창작 여러분. 자, 찾아왔어. 아이고 우리 애기. 자, 여기에 사용. 뭔가 되게 힐링물이네요. 그래픽은 되게 고어하고 뭔가 좀 어두운 내용일 것 같은데 아니야. 귀염귀염해. 여기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 올라가. 어, 난이도는 힐링은 아니네요. 얘는 뭐야? 아, 버튼이 없어서 연주를 못해. 버튼을 무려 다섯 개나 찾아야 되네요. 뭐? 뭐지? 북을 강도단이 가져갔나봐. 아, 귀여워. 되게 긍정적인 애들이. 아, 뭐야. 너무 귀여워. 실망한 표정 너무 귀여워. 좋아요. 일단 이 구정물에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 오일가게가 있나본데? 아하하, 건들지 말래. 아, 너무 귀엽다. 다시 한 번. 하지 마, 이 새끼야. 저기요. 저기요. 무시하네. 오일 좀. 돈 내놔. 돈이 없당. 오목? 오목? 좋아. 이것도 내가 선수지. 어, 언제 네 개가 되어 버린 거니? 안 돼. 리겜. 어? 와. 아, 쟤 왜 이렇게 잘해? 어? 아, 나 네 개인 줄 알았는데 저게 다섯 개네. 에? 언제 됐노? 아, 그 와중에 육회가 너무 맛있어. 엥? 뭐야? 애가 게임을 포기하는데요, 그냥? 엥? 뭐야, 기분 나빠. 막 봐줘. 왜 봐줘? 하도 많이 지니까는 얘가. 뭐야, 봐준 게 아닌가 봐요. 보드게임 마스터 도전과제 달성. 카드 치고 있네. 자,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아, 얻었고. 올라가서. 그건 왜 처먹어? 아, 더러워, 진짜. 가자. 자, 나왔고. 여기에서 테이프를 써볼까? 오, 써진다. 휙, 휙, 휙. 그럼 파리들이 엄청 붙겠죠? 으아! 살아있는 파리들. 이걸 인벤토리에 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왼쪽으로 더 가보자. 아, 여기가 그 건너편이구나. 저건 뭐야. 안 되나?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나 봐요. 뭐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목표는 이 친구들이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자, 일단 이거 주고. 자.
시끄럽대. 한 번 더 연주해줘. 아줌마 이것도 던져줘요. 안 나오네. 어디 가니? 여긴 못 들어가? 와, 청소 로봇인가 봐. 더 올라가 보자. 여긴 어디요? 기름이 필요하대요. 기름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줬어요. 아, 용기가 치솟는다! 이 레버는 뭐, 엥? 엥? 공짜 레버를 얻었네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무한대 표식이 하늘에. 뭐? 와, 맵이 엄청 넓다. 아니, 이게 지금 선 따라서 가야 되는 건가? 선? 파이프가 아니라? 이렇게? 그럼 이렇게. 어, 뭐야! 일단 마저 맞춰볼게요. 핵심 퍼즐을 가지고 와야 돼, 저 자식. 에? 뭐야 저거? 어? 뭐야, 왜 날 따라와? 기분 나쁘게. 파리를 주자고요? 여기에다가 무슨 카드 같은 거 넣어야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올라가서 괴롭히기. 뭐 뭐야? 코드 뽑아. 아. 귀여워. 안 되네. 올라가서 드러나서 고양이를 깨워. 도망갔네? 이게 아닌데. 쟤한테 안다? 안 닿는 거야? 진짜로? 작업하고 있는 걸 망쳐보자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거 선 당겨볼까? 어, 당길 수 있네? 아, 코드를 빼고. 자, 빼고 바로 떨어지면? 당겨. 엥? 어, 우와! 아, 이 로봇 본체가 저거였어? 올라가서 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대체 무슨 잘못이야? 앉아서 고양이를 잡았다.
딱 놓으면? 아, 나 새를 칠 줄 알았는데 총을 가져가지도 못하고. 자, 훈수 환영. 이거 책 펼쳐볼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훈수를 받을게요. 새랑 놀아보자고? 야, 어케 노냐고. 위아래 위아래 하면서 놀아보자고? 뭐야,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빙?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나봐. 고양이를 어떻게 해서 새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 위아래만 한다고. 아, 내가 한 번만 더 했으면 됐는데. 아까 그죠? 한 번만 더 그걸 했으면은 됐었을 텐데. 자,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여기다가 꽂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죠? 여기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 이걸 여기로 보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됐다. 어, 뭐야, 한 번에 돼버렸네? 굿! 전력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거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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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전기가 안 되잖아. 이걸 묶어? 왜 묶어? 자, 묶고 올리면 전력이 다리 쪽으로 퍼지면서 다리 쪽으로 퍼지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 아, 이 상태로 고양이를 잡자. 아, 나 봤어 아까 얘 난간 타는 거 봤어. 잡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근데 이렇게 잔인하게 고양이를 잡는다고? 뭐 그래봤자 어차피 로봇이기는 하지만 내려가서. 이제 이 전력을 끊어주면 이 고양이 근데 왜? 내가 고양이를 데리고 와야 되는 퀘스트를 따로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고 고양이를 먼저 습득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돈을 내면 배터리가 나온다.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순 없는 건가? 와이. 와우. 일단 돌아가. 와. 나 이제 뭐 해야 되는지 하나만 가르쳐줘요, 여러분. 파리를 바텐더한테 주라고? 파리를 매장에 풀어버리자고요? 여기다 이렇게? 아, 바텐더한테. 으아... 지금이야, 기름. 기름. 와, 이 X새끼였... 욕하면 안 되지. 와, 주인공... 나쁜 놈이었네, 이거. 아니, 이거를 드럼통 대신에 쓰는 거라고? 기름이 아니라? 던져, 나머지 화분도 던져, 그치? 자, 저 풀뿌리. 저 뭐냐고. 이제 이거 먹으면 인간으로 변하는 건가. 아, 여, 맞다. 여기서 기름 계속 샜지. 기름을 여기에서 뽑아오면 되겠다. 개 느려. 벌써 찼어? 그 몇 방울 떨어졌다고? 노래 한번 듣고 가자고? 아, 이제 악단이 연주가 되나? 트럼펫 빼고는 다 이상한데 뭔가 좀 나사 빠졌는데? 아, 이 파이프도 고쳐줘야 돼요, 아직? 아직 완성이 아니야? 뭐야 이거 뭐가 있어? 어? 아, 이 고양인가? 아, 얘한테 고양이를 줘야 되는구나. 에? 얘한테 필요한 게
고양이였구만. 안에 쥐가 막혀있어서. 오, 이제 뭔가 좀 제대로 된 연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좋네. 할아버지, 기름 떠왔어요. 라디오 줍고 가요. 주웠어. 그냥 스피커 부분은 얘가 그냥 탁 떼가지고 그냥 버리던데? 아저씨. 기름. 아, 됐다. 오, 오, 오. 좋아요. 이? 이번엔 해바라기유를 가지고 오래요. 아, 요구사항 개많네? 여러분, 이제 저 뭐 해야 돼요? 이거 어디다 쓰는 거냐? 감이 안 와. 쪽지를 보자고요? 이거? 이게 뭔데? 아, 이거 뭔지 전혀 모르겠어. 이게 7이잖아, 그치? 숫자 7. 로마어 숫자 7. 7, 7, 7. 아, 레버를 여기에다 꼽는 건가? 아, 그리고 이 쪽지를 통해서 시계를 조정해야 되는 건가? 아닌데, 이게 11이다. 이게 7이고, 이게 11. 돌려? 오. 11이 아니라 9네. 9. 9. 어! 아! 오케이, 알겠어. 드디어 이해했어요. 지금 저 가운데 있는 시간에 해당되는 숫자를 놔야 되네. 저 동글뱅이가 지금 이게, 미안해요. 이게 11이 아니라 9예요. 9. 9기 때문에 9 쪽으로 맞췄더니 반응이 일어났고요. 어? 이제 12시를 넘기니까 해 모양으로 바뀌었고. 아, 근데 해 문양은 없는데? 해 문양 없잖아. 엥. 그냥 12시를 또 넘기니까 다음 문양으로 넘어갔는데 해는 뭐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가? 일단 이거는 7이거든요? 7, 7 가보자. 어? 어? 나도 인사하고 들어갈래. 어? 아, 여기 있었네. 어, 근데 태양은 X 표시가 돼 있네요, 그냥. 에? 뭐야, 이거 무늬가 같은 무늬가 있네. 이 진짜 지금이 이 무한대 표시의 하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가 떠 있는 무한대 하늘이니까 이거에 맞춰서 이걸 하면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지금 물결 표시 했잖아. 그러면 이제 나비 넥타이로 7을 맞춰 볼게요. 어, 나왔어. 맞는 거 같지? 그러면은 동그라미도 또 7을 해볼게요. 또 들어가? 전혀 모르겠네. 오히려 달 모양으로 바꿔보자고요. 그러니까 하늘을? 이걸 근데 어떻게 바꿔? 이 파이 문양에다가 이 시간을 맞추면 되는 건가? 9시를?
종소리가 달라졌어. 이제 밤이 되었다는 뜻인가? 여기에 달 표시가 있거든요? 나 안 해. 빨리 가르쳐줘. 나 이제 뭐 해야 돼? 빨리 가르쳐줘! 나 지금 이해했어. 그러니까 자, 이 시간대가 되면 달이 되는 거야. 달시가 되는 거고, 이 시간대가 되면은 무한대 시간이 되는 거고. 너 좀 비켜봐요. 아, 얘를 보려면은 바꿔야 되네. 그니까 봐봐, 여기에 별 표시 있고 달 표시 있잖아. 그니까 여기를 들어가고 싶으면은 별 표시에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뭐냐고. 잠깐만 기다려봐. 얘 다시 집어넣게. 자, 들어가. 이 불꽃 표시에 6시를 맞추면은 저길 들어갈 수 있어요. 불꽃에 6시. 그렇지. 이제 얘가 저길 들어가는 거야? 내가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겠군요. 아, 퍼즐이 나네. 어려워. 이제 뭐해? 엥? 어? 조합! 오! 오! 어? 이제 이거 가지고 뭐해? 근데 얘 남의 거라고 되게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지 않아요? 뭔가 좀... 휠체어 할아버지 앞에 하수구요? 여기가 들어가지는 곳이었어? 와, 나 설마설마 했는데 이게 들어가지네. 아, 진짜 설마설마 하는 거 다 눌러봐야 되는구나. 아, 그랬구나. 나 계속 보고는 있었거든. 근데 그냥 할아버지와의 퀘스트를 다 깨면은 이제 하수구를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젠장. 샤워기가 지금 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 레버 세 개를 구해야 된대요. 오! 고리 하나 얻었고. 이것이 무엇이오? 오. 어? 오! 와, 나 끝까지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이, 뭐야 이거 하고 책 내려놓으려 했는데, 와, 이런 곳에 숨겨져 있었네. 에이? 어?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보는 거구나. 쟤네를 엿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 갈고리! 고라지! 자, 두 개. 자, 어디가? 아, 내가 누른 거야? 자, 일단은 그러면요, 이게 여기랑 여기겠죠? 이게 잠근 거야? 아, 이게 잠그는 건가 봐, 호스를. 여기가 최종 목적지인 건가? 그럼 나머지를 다 잠궈야 되나? 나머지를 다 잠그고, 기다려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잠그면? 왜 나머지 다 물이 들어가? 갈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럼 여기만 물이 들어야 되잖아. 왜, 어떻게 나머지가 다 물이 들어오지? 응? 여기랑 여기를 잠그니까 여기가 잠겼거든요?
아 이게 무슨 원리인지 일도 모르겠네. 여기 아저씨 자요? 야! 노래를 들으면서 신나게 쉬고 있었는데 강도단이 와서 이걸 훔쳐갔어요. 훔쳐간 건 아니고 대놓고 가져갔네요. 실망. 아 얘를 사용하려면은 음악이 필요하고 그 음악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지. 일로와 이제. 아 안기는 거 봐. 어허! 뭐야 이게? 레버는 이게 끝이야? 그러면? 아싸. 얘네한테 물 먹였다. 뭔가 좀 귀엽네요. 도전과제를 달성. 대관공. 그럼 이게 이게 맞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아 진짜 모르겠네. 이거 왜 있는 거지? 아 이제 샤워기 쪽만 잠그자고. 여기 잠궜고 여기 잠궜고 아래 칸 첫 번째 두 번째 위에 첫 번째 칸을 막으면 됩니다. 위에 1, 2에요? 아래 2고? 오! 뭔가 엄청 많이 잠겼는데? 어? 물이 나오는 게 멈췄어. 그래 나 이 원리를 진짜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봐도 여기에서 물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긴 그럼 왜 잠근가? 원리를 알려고 하지 맙시다. 이건 이건 그냥 이게 맞다고 하네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내려가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일단 물이 나오는 건 멈춘 것 같고 올라갑시다 다시. 그래 난 이 게임이 뭔가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잘 안 돼. 직관성이 나한텐 좀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이 짓을 지금 왜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이게 원래 전혀 모르면 이렇게 헤매? 이게 맞아? 나 미워하면 안 돼. 내가 막 많이 헤매도 막 답답해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안 된다. 뭐야? 귀여워. 뭐야 이건 또. 당겨. 어? 오! 문이에요? 창문이네? 손잡아주는 거야? 자기를 납치해서 여기에서 요리하라고 일시켰나봐. 아! 아 뭐 주방장 모자까지. 어떻게 하지? 아이템 아무것도 없는데 여길 나중에 다시 와야 하는 걸까? 어? 여자친구가.. 에? 어 뭐야 나 지금 여자친구로 조정이 가능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기름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냄비로 여기를 녹여야 될 것 같은데. 아, 냄비를 잠시 치우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정말 격하게 헤드뱅잉을 하는데요?
남기면? 모터도 반응이 없고. 냄비를 바닥에 못 두냐고요? 안 둬줘. 둬줘. 뭐야! 왜 내가 못 발견했지? 자, 튀겨. 에? 어? 와, 튀겨지면서 이게 떨어지네. 와, 직관성, 진짜. 아니. 아, 옥수수를 튀겨서 이게 나올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진짜. 와, 그냥 막하네, 게임. 일단 아까 여기 벽에 있던 버튼을 눌러서 밑으로 내려왔잖아. 다시 올라갈 순 없을 것 같고. 그럼 이걸 여기다가 던져줘, 여자친구한테. 자, 바다 무라. 바다 무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얼어있는 곳을 택도 없고 이걸 밟고 올라 내려놔. 밟고 올라가서 잡으면? 그 와중에 설이 낀 거 왜 이렇게 리얼하냐? 한 번 더? 어우, 잘 먹네. 냉매제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지? 일단 내려와봐. 이걸 냄비로 녹이자고? 아, 여기다 그냥 이렇게. 그래, 알아서. 그 정도는 알아서 할 수 있구나. 우와, 뭐야? 뭐지? 석유 당면이야? 석유 당면이 아니라 이게 뭐야, 이게? 파이프가 녹은 거예요? 라디에이터 내장? 그럼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꽂아볼까? 올라가서 이거 밧줄로 쓰는 거야. 얘한테 줘볼까? 그것도 안 되는데? 내려가서 줘야 되나? 자, 안 되는데? 아, 여기에다가. 아니, 여자친구를 구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름 받아서 쓰려고? 아, 아, 난 할아버지한테 줘야 되는 기름 구하고 있는 건 줄 알았어. 그러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넣고 닫고 모터를 드릉 드릉. 좋아,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겠지? 얘 이제 뭐 기다려야 되나? 나는 이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이거를 이렇게 바꿔야 되나봐요. 됐다. 어! 됐다! 아, 하니까 레버가 나오네요. 아래로 내리면 안 내려가고 위로 올리면 위로 올라간다. 쭉 보인? 어, 뭐야? 로봇이었어? 이것과 이것을 더했을 때 무엇이 나올까요? 를 선택하래요. 이거다. A. 맞았다. 자, 이것에서 이것이 됐다가 이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거잖아. 맞았다. 이것과 이것을 합치면 무엇이 나올까요? 이거네! 맞았다. A예요, A. 다 맞춘 거 아니야? 야마! 뭐야? 문제를 또 내? 일부러 틀려보자고요? 그래,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이건데? 이거라고 해보자. 틀렸다. 어? 어? 화내는데요?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더하면 이거지. 틀렸네? 어? 일부러 틀려야 되나봐 이거. 이건 원래 무엇인가? 이거 아닐까요, 형님? 틀렸다.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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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틀렸잖아!
아! 어. 들려야 되네. 특이하네요. 입이 날아갔어요. 이게 뭐야? What? 아, 모든 칸을 다 빈 곳 없이 다 메꾸면 되는 건가 봐요.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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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어? 왜 됐지? 자, 됐고요. 어, 전력이 들어오네요. 뭐지? 그럼 이쪽은 어, 이것도 마저 해야지. 자, 왜 자꾸 한 번에 되는 거죠? 이상한데? 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어, 이제 안 된다. 확실히 안 된다, 이건. 하읏! 여기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이렇게? 오호! 똑똑해. 아, 이거 아님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작동시킬 수 있나 봐요. 가 아니라 이거 한번 틀면 일시적으로만 켜지고 이건 항상 켜지네요? 여기에다가 어,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묘목을 심어보자. 어, 어, 어. 자라나라 머리머리! 이게 해바라기 뿌리였다니. 그럼 여기에서 기름을 얻어갈 수 있겠군. 왜? 어,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씨를 착즙해야 되나? 이게 뭔데? 다른 것도 파괴광선을 비춰보자고? 아, 옮길 수 있네. 오. 오마마마이야. 올라가. 이 나비 뭐지? 띠뚱 띠뚱 뚱띠 뚱띠 못 가져가? 모르겠다. 아, 영사기에 이거 그러네. 이게 필름이었네. 뭐지? 턱없이 저건데? 빛이 너무 작아. 이걸 넓혀야 되지 않을까? 뒤로 못 옮기냐고요? 그런 거 같아요. 레버 같은 거를 귀여워. 어, 잡을 수 있네. 어, 왜 안 된대? 여기에다 뭘 꽂아야 되나? 아, 이게 필요한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일단 이것도 마저 또 옮겨볼까요? 뭐야, 짝대기가 있었네? 좋아, 이것도
이제 이거를 오오 입을 연다. 아 나비가 여기 앉을 때 탁 닫으면 되려나? 근데 그런 미친 잔인한 짓을 하는 거죠? 사이코패스예요? 오케이 오케이. 건드리면 닿네. 자 나비가 지금 네네. 나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모르겠다. 일단 보류. 이거 여기다 꼽는 것 같아요. 아니 좀 이리 와봐. 안 돼? 아, 안 되는 거야? 줄어들어 허리허리. 받침대 뚜껑을 못 닫게 아예 막는 용도. 일단 가봐야지. 왜? 우리 나비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비에 있는 문양을 보고 이걸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 안에 뭐가 있나? 아, 하, 그렇구나. 돋보기? 그러면 영사기에다가 이걸 꽂고 돋보기로 역을 보는 건가? 아, 돋보기 여기다 꽂는 거구나. 확대. 그렇지. 두 번째 거. 이번엔 식물이네. 어! 해바라기 씨를 착즙기에다가 넣고 짜내는 거 맞아. 여기에서는 빨간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써있는데요? 빛을 한 번 더 써야 되나? 일단 나비 문양을 알았으니까 오케이! 들어가보자. 경비 같네요. 넣고? 이 밑으로 내려가. 아유. 줄어들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걸 두고요. 올라가서 고아 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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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해바라기 유를 얻었다. 근데 코아분가가 어디에서 나온 말이지? 오 어디가요? 엥? 아 닌자 거북이. 깜짝 놀랐네 아저씨. 엥? 아 귀여워. 아 기운이 없구나 애가. 아 눈이 어쩐지 맛이 가더라니. 나도 저 아이를 위해서. 배터리를 찾아오겠어. 일단 할아버지한테 먼저 갑시다. 아니 뭐 할아버지가 은둔 고수예요? 할아버지한테 수련받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아니 왜 할아버지를 돕고 있냐고. 아 근데 그게 제일 궁금하네. 진짜 허접한 보상이기만 해봐. 자요 무릎에다가 해바라기 뿌리고. 오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아니 그럼 진작에 해바라기 우 달라고 하던가. 뭐야 다리가 멀쩡해졌는데 휠체어는 계속 타고 다니는 거야? 패션이었어요? 자 이 티켓은 아마 왼쪽
아케이드방 티켓이겠죠? 아, 붕대를 주스라고? 나 저 아이템이야? 솔직히 여러분들도 1회차 때 저 붕대 아이템일 거라고 생각 못했죠. 아닌가? 나만 모르나? 미안하다. 내가 멍청해가지고. 자, 이 티켓을 아케이드방이라고 쓰여있는 것 같이 생긴 곳에다가 그냥 가서 넣어 좀. 내가 꼭 이렇게 코앞까지 와야 돼? 좋아, 열렸다. 뭐 진짜 아케이드 방이었네. 진짜 오락실이었어.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 아마 이게 전력을 생산하는 거지 않을까 싶어. 이게 뭐지? 이럼 2번으로 전력이 가나? 3번을 해놓고 전력을 돌려 요! 어? 미안해. 어떡해. 내가 너무 과도하게 전력을 공급했나봐요. 그럼 2번은 멀쩡하고. 일단 1번은 오락기부터 한번 볼까? 이게 뭐야? 어. 1000점을 모아야 1달러를 준대요. 아, 이게 게임기로도 돈을 뽑을 수 있는 최신형 게임기구나. 자,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할겠다. 아이고, 드디어. 그래도 말하면서 하다 보니까 나왔네. 자, 1달러 동전. 자, 2번. 좀 재밌는 게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야 이게. 뭐지 이게? 오케이. 빨간 걸 옆으로 치우고, 회색을 밑으로 내리고, 빨간 큰 걸 원위치 시키고, 됐다. 아, 그니까, 흰색은, 그냥 뭐, 어떤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행동의 제한이군요. 아, 이해했어요. 아, 난 이걸로도 뭘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근데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하고 나 저 빨간색 째로 나가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였네? 아, 이제 꼽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 아이가래. 빨강을 세 번째에다 두라고? 됐다. 아이고, 힘들다. 세상에. 아, 근데 게임 너무 어려워, 진짜. 아, 너무 그만두고 싶어, 이 게임. 기쁜 소식, 이게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전혀 기쁘지 않아. 그만큼 고통받을 거니까. 개 어렵겠지. 난 다 알고 있어.
누가 뭐 시나리움 추천한 거야 이런 책이랄. 잠금 장치가 왜 있다고야. 어 여기 있네. 와 이거 공략 근데 진짜 세밀하게 돼 있다. 자 어 이렇게 한 거는 맞아.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온 다음에 다시 와서 간 다음에 왼쪽으로 완전히 꺾어서 오고 여기에서 다시 들어가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서 옮긴 다음에 한 칸을 옮겨? 한 칸을 옮기고 들어가서 밀어. 밀고 다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밀고 들어갔다가 들어가고 올라가. 와 진짜 어렵다. 와 야 이건 봐도. 자 봤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일부러 안 찍었거든? 핸드폰으로 찍을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찍고 내가 내 뇌로 해볼게. 아 됐다. 비디오 게이머 도전과제 달성. 이제 어떻게 하지? 여기에 동전을 넣어볼까? 코인 두 개 가지고 뭐해요? 코인 두 개를 먹고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렇군. 갑시다. 자, 마을로 돌아갑시다. 동전 더. 아니, 저기까지 빨리 가까이 가란 말이야. 자, 배터리 두 개. 이 배터리 두 개를 큰 걸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랑 이거랑 묶어. 아, 진심? 이런 용도야? 자, 그러면은 중간 마을로 가서 다시 한 번 더 놔줘 봐요. 배터리. 자요. 오, 제대로 걷는다. 오, 떨어지는 줄 알았네. 잘 다니네. 이게 다야? 이게 다냐고? 아저씨! 뭐야? 초인종. 아, 초인종을 누를 수 있게 됐구나. 아, 저게 무슨 상호작용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좀 제대로 보이게 좀 해주지. 누가 봐도 배경이잖아! 잠겨있네요. 뭐지? 어? 청소 로봇이 와서 청소를 하고 가는군요. 아, 이거 엘리베이터구나. 자, 지하로 가려면은 별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네요. 한번 해볼까? 전구가 모자라네. 2층은 아예 가려서 보이지가 않고, 문양이. 그럼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야, 전구 내놔. 오케이. 한 번 더.
어, 이제 안 눌린다. 전구를 3개짜리니까 여기다가 꽂고 나머지 전구는 어디서 찾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겠지. 일단은 1층 가볼게요. 어? 이거 아닌데? 한 줄 긋기구나, 이거. 됐다. Ground floor. 오,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기. 그게 여기였어? 뭐야, 왜 다시 못 타? 1층 모양은 만들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여기가 1층이잖아요. 안 보여요, 이 커다란 발짝이는 불꽃이? 잎사귀 몸 늘려서 잡자고? 그런 천재적인 발상을 하다니. 얼마나 똑똑한 거야, 당신. 여기 왜 프레임 드랍이 있냐? 잡어. 아, 그냥 별이었구나. 뭔가 좀 이상하게 그었는데? 잠깐만, 다시. 짠! 아아, 이게 아니라 이거구나. 나 바보야? 자, 2층 갑시다! 다 왔어? 와, 여긴 어디야? 아, 계속 같은 맵에서 맴돌다가 이제 좀 새로운 곳으로 오니까 좀 숨통이 트이네요, 그죠? 아휴, 화장실이다. 어, 여기 폭탄 있다! 그래. 저걸 떼야 돼. 맞네, 나의 목표가 이거였네. 이제 와서 깨달았어. 맞다, 폭탄 해제해야 되지. 올라갈 수 있네요? 어째서죠? 오잉? 일단 레버가 있으므로 당겨본다. 내려본다. 얜 뭐야? 뭐지? 양파 행성에 경비병들이 엥? 깃발을 꼽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로봇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게 얘. 얘, 그게 얘야. 그게 얘야. 빠둠빠두비두바. 양파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거 뭐냐? 뭐 무슨 열매같이 생겼지 이게? 그래서 데리고 와서 정상에 있는 거군요. 어? 폭탄을 해제하기 전까진 올라갈 수 없어. 청소기한테 말부터 걸어보자고? 얘 움직여지기는 하는 거.. 아, 이 배전반이.. 어디 가요? 아, 불이 들어왔는데 청소기는 놀랍게도 레버로 작동이 된다고! 아래로 내리면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한 번 더. 오케이. 왼쪽으로 가봤자 뭐 없을 것 같고. 오른쪽으로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대요. 아, 나, 씨. 그럼 여기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길어진 다음에. 가위를 얻고. 이 가위를 가지고
휴지를 잘라 가 안되면 왼쪽으로 가서 다시 로봇 청소기를 부른 다음에요. 다시 불러. 아 이게 프레임 드랍이 계속 있네. 껐다 켜도 그러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자 이거를 가위로 잘라. 안되네. 불 꺼. 아 어디가 불 끄라고 씨. 자 잘라. 에? 그건 왜 묶어놔? 자 이거를요 딱 봐도 여기에 지금 연결해야 될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지? 갈고리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아래쪽으로 내려. 아 전기 씨. 내려. 한 번 더. 가자. 자 이제 이거를 사용 밑으로 내려. 내리는 거 아니야? 네. 내려. 뭐지? 그냥 걸었으니까 그럼 앞으로 오라고 해볼까? 갈고리를 걸었으니까 그냥 변기를 뜯어버리자. 뭐야? 줄이 끊어졌어? 어, 와우!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걸 잡고 내려가. 진짜 되네, 이게. 자, 흔들흔들. 갈아! 핫! 됐어. 자, 배선을. 4분 30초 남았네요. 이게 뭐야? 나 이제 죽는 거야? 1 더하기 A, 2 더하기 B, C 더하기 3. 아니, C 더하기 3, D 더하기 4, 2 더하기 5는 0이란 뜻인가? 야, 1에 A가 있어야 되는 건가? 어디 한번 손 좀 따라가 볼까? 여기가 A네. 땡겨? 이렇게 간단히? 폭탄 무력화 디액티베이터. 도전과제 달성. 아주 침착했죠? 된거야?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폭탄 제거는 했으니 이제 뭘 해야 되냐? 여자친구 구출? 뭐야 얘는 왜 이래? 오 야 징그러워. 어 침을 막 흘리는데? 엥? 아 우리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 원래? 탈출 버튼 탈출 버튼. 어? 아, 내가 탈출. 아, 이렇게 된 거구나. 와, 강도단이
좀 유쾌한, 그래도 좀 말썽쟁이이긴 해도 유쾌한 그런 집단인 줄 알았는데 그냥 개 쇠괴들이었네요. 진짜로 그냥 진짜 강도들인데? 아, 저렇게 여자친구 데리고 탈출한 거구나. 그래서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아니, 이걸 왜 또 보고 있어? 이상한 소리가 잔뜩 들리는데 뭘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노래를 맞추는 게 맞나? 우와, 뭐야 이게? 에? 야, 초록색을 여기에다 넣어야 되는 거구나. 와, 진짜 나 이 게임 다시는 안 할 거야. 와, 나 이거 이거 진짜 한 30만원 받았어야 됐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자, 이제 아! 똑같은 것도 해야 돼! 위에를 쓱 봤더니 더 긴 게 있네, 막. 하... 지옥이다. 아, 됐다! 와! 와, 아니, 기껏 이 개같은 퍼즐 풀어서 나온 게 콘센트야? 꽂아줘. 머리통에. 뭐야 이게 또. 열쇠를 찾으러 가야 돼요? 가자. 뭐야, 마우스로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 거구나. HP는 필요 없고. 열쇠를 얻어서 총을 얻은 다음에 총으로 40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야?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괜찮아. 아까 그 퍼즐보다는 뭘 하든 더 나을 거야. 그 구슬 꿰차기 그거는 선 넘었어. 선을 아주 시게 넘었지. 그것을 풀었기 때문에 난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40마리쯤이야. 마지막 한 마리 들어와. 나스. 아, 드디어 왕이시여 제정신을 차리셨나이까. 디버거 도전과제 달성. 여친 구해야 돼요. 그래, 잘해봐라. 지하 1층. 아, 코드. 어, 전구. 어, 어, 이제 다 왔나? 드디어 다 왔나? 이건 뭐야? 기를 연주할 수도 있고. 아, 지금 여기에 뭐가 사다리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튀어나오게 하려면 여기에 있는 십자 표시 뭔가를 꽂아야 될 것 같고, 그걸 꽂기 위해서는 여기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뭔가 하려면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야겠네. 나가자. 웃겨? 이게 웃기냐고. 너네 이게 재밌니? 난 정말 죽을 맛이란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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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건가? 오, 한 번에.
이제 1층 도착. 나가면은? 아, 얘네 아직도 이러고 있어? 아, 여기가 여기구나. 뭐지? 토르의 망치야. 열쇠 부셔! 그치. 열쇠를 얻고 이 열쇠를 여기에다가 사용. 아, 좀 한 번에 와서 해라. 그걸 내 일일이 다 해줘야 되니? 이걸 하면 여기가 열리면서 물이 빡 빠지고 얘네도 빡 빠지고 모두모두 빡 빠진 아름다운 세상. 안 되는군. 이걸 망치로 뿌아! 안 돼? 자, 열쇠가 안 맞는 거야, 이거? 안 맞는 거구나, 열쇠가. 아, 그러고 보니까 엘리베이터 열쇠. 아, 좀 그냥 가서 하라니까. 내가 그 일일이 다 옮겨줘야 되니. 로봇이라서 능률이라는 게 없어. 이거는 이제 급속하게 냉동시킨 다음에 망치로 강력한 충격을 주면 다 부서진다는 전설의 얼음 스프레이 뿌려주고. 아주 철저하게 얼려준 다음에 오뚜기 부셔 부셔! 잘 가시고. 드디어 악당들을 물리쳤다. 오! 한 번에 여기로 와주네. 와, 구조 전문가 도전과제 달성. 이제 뭐 어디 할까요? 왕이시여, 책 좀 그만 읽고 저희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이제. 아, 맞다.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야, 잠깐만. 나 방금 뭐 들었어. 루다, 루르다, 루르. 루다, 루르다, 루르. 루다, 루르다, 루르. 오케이. 이제 간다! 여자친구랑 여행 간다! 뭐? 뭐지? 된 거 아니야? 응? 여친 새끼야, 보고만 있지 말고 네가 뭐 좀 해봐, 임마! 잡아! 그래, 됐어. 가자, 빨리. 어디가? 신혼여행가? 아, 나도 힙쁨매랑 신혼여행, 그지같은 코로나! 아, 드디어 잘 수 있다. 새벽 4시 16분. 클리어. 아, 엄마! 제가 해냈어요. 도전과제 달성함. 도망의 달인. 왜 도망을 가? 왜 도망을 가? 악당을 잡은 영웅이면서 왜 도망을 가냐고. 아, 그래. 이 거지 같은 곳에선 도망을 쳐야지, 그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자, 이렇게 플레이해본 머시나리움이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잠깐 플레이를 했었다가 그만뒀던 이유를 다시금 상기시켜준 아주 좋은 게임이었어요. 나 이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난 이 게임이 너무 난해하다고 생각해. 직관성이 하나도 없어. 자, 그냥 이것저것 누르다 보면은 어쩌다 되는데, 와, 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이상한 조합. 나 좀 살려줘. 아, 이게 딱 스트리머 괴롭히기 용 게임이구나. 그래, 너희들은 나 괴롭히는 거 좋아하지. 왜 자꾸 이걸 시키는지 드디어 알았다. 그렇구나, 그 더러운 목적이 있었구만. 아휴, 이 좌클릭 누르면 쭉 올라가네요. 빨리 올려버려. 끝났다. 이제 나머지 시리즈 하라고 하지 마라. 조사버린다 진짜. 자, 머시나 리움이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녹화 종료.